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찬송가 392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모르는 찬송인데요. 우리 반주를 먼저 한 절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허리사슴이 목이 가라여 신의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한숨 쉬오니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아멘. 지난 6월 28일부터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지난 6월 28일 여러분이 젊어지셨습니다. 6월 28일부터 우리 그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이렇게 그 통일이 되면서 뭐 한 살, 적게는 두 살까지도 더 젊어지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를 세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 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키 작은 사람들이 그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뭐 아 나는 땅을 기준으로는 내 키가 작지만 어디를 기준으로는 더 크다고요? 하늘을 기준으로는 더 크다고. 예.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뭐 이것은 뭐 다른 그 자신의 이제 형편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나는 정말 좀 어려워, 내 삶이 참 힘들어라고 하는 기준, 그걸 그렇게 얘기할 때 기준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조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나는 그거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기준이 더 높은, 그러니까 더 뭐 더 부유한, 모든 것이 풍족한 그 기준을 보면서 나를 볼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반대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내 형편은 오히려 지금은 더 낫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처럼 변화하는, 이렇게 기준이 변화하고 관점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딱 드는 이미지가 선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예, 나쁜 왕이죠. 예, 맞습니다. 나쁜 왕입니다. 예.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아주 악명을 떨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합은 자신의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베니게와 국교를 맡고 맞대고 있는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엣발, 다시 말해 시돈의 왕이었던 이 엣발은요, 아스다로스의 제사장을 겸한 왕,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엣발은 자신이 섬겼던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을 시켜서 야훼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돈왕 엣발의 정략 결혼으로 시집을 온 이세벨, 이 이세벨 여왕은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이 야훼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야훼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예 의도를 가지고 시집을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의 그런 그 강권에 넘어간 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길을 걷게 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이상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의 왕이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이스르엘에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봇이 이스르엘에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다릅니다. 이스르엘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를 이스르엘 평야지대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전체 그 땅 그 국토에서 북쪽에 있는 그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그곳에 나봇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왕궁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에도 왕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종의 이제 겨울 왕궁이라고 해서 이 왕이 이제 겨울에 와서 기거하는 왕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 왕궁은 일종의 이제 별장 같은 거죠. 그래서 여름 왕궁, 겨울 왕궁이 있어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휴양을 취하는 곳으로 세워놨는데 별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곳을 잘 꾸며놨는지 그 상하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하궁이라는 것은 상하로 장식된 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된 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그런 겨울왕궁을 갖고 있었던 아합이 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자기 그 정원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아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의 제안을 받은 나봇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봇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그 앞에서 그 베나닷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래서 지금이 아합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왕의 그런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게다가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아합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은 그대가 원하면은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를 굴려 보시면 어느 게 더 득이 되는 결정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팔아야죠. 예.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겠다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죠? 재산을, 자신의 재산을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부동산을 이렇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한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죠? 아니면은 그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다가 주겠다. 포도 농사 짓고 뭐 이럴 필요 없이 현금으로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 나봇은 어떨까요? 아, 평생 뭐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자를 좀 이자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린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되는 그 토지에 관련된 법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이 토지를 분배받은 이후에는 그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하더라도 그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이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다시 원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희년으로 정해서 희년이 나팔이 불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자기 사용권을 누구에게 줬어도 그 사용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그 조상의 땅을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포도원을 하나 얻고자 했던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도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예,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아합도 이 법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봇에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속상하고 기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속된 말로 삐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죠? 이세벨이 봅니다. 근데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봇을 군중들이 있는 중간에 높이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봇을 높인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거짓말로 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하나님을 욕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이세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그 심판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봇의 인생만을 돌아볼 때 나봇의 인생은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봇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인생은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새드 엔딩이죠. 그죠? 의의 길을 걸었는데 결국은 죽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새드 엔딩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나봇은 포도원을 팔았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오는 일인데, 자신에게 더 이득이 오는 일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봇은 새드 엔딩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봇은 결코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비록 그의 신앙의 길이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기준을 바꿔가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더 방점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로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그 기준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바로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